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각 파츠별 리그 구성을 마무리를 해봤고요. 몸통, 머리, 목, 팔, 다리, 그다음에 발, 손까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세팅 해봤어요. 막 여러 가지 기능 없이 그냥 단순한 동작을 만드는 기본 세팅을 구성을 해봤고,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글로벌 세팅 한번 해볼게요. 글로벌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캐릭터 전체의 포지셔닝, 그 다음에 위치 이동, 그 다음에 뭔가 이 몸이 전체가 어디 구속되게끔 할수 있는 이 캐릭터 전체의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가장 상위의 포지셔닝요. 그 최초의 씬에서 이 친구 레이아웃을 할때이 친구를 스테이징을 해야 될 위치, 포지션이 있겠죠. 그럼 그 포지션에 이 친구 위치를 시키고 시작할 수 있는 이 포지션용 컨트롤.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려면 이제 그 동선 전체 무빙, 뭐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아니면 어딘가 이렇게 이동을 할때그 이동 전체 무빙을 줄수 있는 녀석. 그 다음에 이동 간에 이 캐릭터가 어딘가에 구속이 될 때, 이 캐릭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씬 안에 구성된 어떤 구조물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포지션을 뭐 붙여 놓을 수도 있고, 이동 간에 하다가 뭐 어디 밧줄을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 또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 컨트롤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복잡한 씬에서의 활용도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허리 중심에 뭐 구르기 위해서 허리 중심에 전체 컨트롤도 두기도 하고, 복잡한 세팅은 씬에서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 큰 용도로 세 가지 정도 전체 컨트롤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위치를 포지셔닝을 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무빙하는 거. 중간에 그룹을 하나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하이라키 구성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다음에 뭔가 어디에 구속될 수 있게끔 서브 컨트롤. 이렇게 해서 전체 컨트롤 한세종 정도를 하이라키 구성을 해줘 봤고, 그다음에 그맨 아래에 있는 이 서브 컨트롤이 따라서 어때요? 이 친구들이 전체가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 자. 비주얼 베스트는 그냥 이 컨트롤도 온오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컨트롤이 한 번에 이제 다 열려 있으면 일부 파츠들 조정할 때 어때요? 또 조금 겹쳐 있으면 복잡하니까 컨트롤들 비주얼 베스트만 온오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냥 뭐 기능 제어는 없고요. 각 컨트롤 그룹 상위 그룹 비주얼 베스트만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서브가 아니라 전체 무브 컨트롤을 따라 움직이면 되겠죠.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서브 그룹에다가 같이 넣어 놓을게요. 전체 무빙할 때 따라 움직이고, 서브 움직일 때는 따라 움직이지 않겠죠.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 홀에 나머지 파츠 구성물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게끔. 그죠? 서브 컨트롤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고, 당연히 그 상위 녀석들이 무빙 움직이게 되면은 전체가 다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정 씬에 뭐이 친구는 요방, 아이고, 요방에서 뭐 이쪽 방향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동 간에 뭐 여기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구르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동선의 피벗점, 아니 구속되는 구속점에 따라서 전체 컨트롤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컨트롤 해봤고, 이게 이제 그 움직임 관련된 것이고, 자, 씬에 따라서 씬이 너무 헤비해서 그 캐릭터를 씬 크기를 너무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우리가 그 밸런스를 맞추는 씬보다 씬 스케일이 좀 작거나 할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FX를 해야 돼서 씬 규모를 막 대형 물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 그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씬 스케일을 뭐 키우고 이런 특별한 씬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캐릭터를 리사이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컨트롤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때요? 스케일 하면은 컨트롤은 스케일이 되지만 어때요? 얘가 갖고 있는 시스템 구조는 따라오지 않게 되죠. 리스케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다음. 자, 리스케일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지오메트리는 리스케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친구는 지금 스무스, 좀 이따 핫서피스 따로 할 거예요. 스무스 스캔이기 때문에 조인트에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조인트가 스케일이 커지면 어때요? 지오메트리는 당연히 스케일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지오메트리는 리사이징 할 필요 없고, 여기 시스템 그룹을 전체를 리스케일 할 건데, 이 친구의 피벗존을 중심으로 리스케일이 돼야 되니까 먼저 서브 올만 해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제어가 당하면 나머지 얘가 움직일 때이 친구한테 제어를 해주니까 맨 아래에 있는 전체 컨트롤을 할 거예요. 서브 올 컨트롤이 시스템 그룹을 먼저 페어런트를 걸어줘요. 걸어주면 여기를 중심으로 포지션이 위치 관계는 되고, 위치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크기 관계도 변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중심으로 다시 시스템 그룹을 컨스트레인트에서 스케일 줄게요. 지금 어때요? 리스케일이 되죠? 당연히 상위에 있는 컨트롤 가지고 리스케일하면 리스케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은 지금 컨트롤 움직이기가 당연히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지금 FK 그 다리 빼놓고 나머지는 다 FK 시스템이잖아요. FK 시스템 문제가 없어요. IK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셋에서 서브를 잡고 무빙을 해볼게요. 이때 어때요? 무빙도 문제가 있고 스케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죠? 나머지 컨트롤이 따라오니까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요 몸쪽 토르소가 어때요? 위치 이동하는 것보다 어때요? 한배 더, 그러니까 두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처리가 돼요. 스케일도 해볼게요. 다른 쪽은 괜찮은데 바디 부분이 더 배수로 많이 움직이죠. 원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데는 지금 IK 그냥 핸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케일은 아까 다리에 문제 없는 거 봤죠. 리스케일 할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토르소 바디 부분 할때 IK 핸들이 아니라 IK 스플라인 핸들을 사용을 했어요. 이 친구. IK 스플라인 핸들을. 근데 스플라인 핸들은 문제가 뭐냐면 스플라인 핸들은 이 조인트 체인을 구속하는 스플라인 커브가 생성이 되죠. 찾아가 볼게요. 여기 IK 시스 그룹 가보면은 그쵸. 스플라인 커브가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커브를 조인트를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 그룹을 전체를 무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커브가 움직이면서 커브를 조정을 해주는데 커브 자체 트랜스폼도 어때요? 같이 무빙을 하면 같이 스케일이 되죠. 그래서 더블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르소 부분에 뭔가 트랜스폼을 주면 두 배로 적용이 되는 이펙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 커브를 아예 그런 구속에 안 받는 곳으로 끄집어 내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폼 노드에 보시면 자 커브의 트랜스폼 노드에 보시면 인헤릿 트랜스폼이 있죠. 뭐냐면 이 트랜스폼 변화를 인헤릿 그러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 변화의 영향을 받을 건가 말 건가. 근데 이 커브는 지금 뭐에 구속을 받아요? 이 컨트롤 조인트에 구속을 받아 컴포넌트 상태에서 위치 이동을 하면서 조인트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트랜스폼이 갖는 기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죠? 여기서 인헤릿 트랜스폼을
제거를 해줘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트랜스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위치 이동 스케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컴포넌트 상태의 변화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커브는 트랜스폼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트롤 조인트가 위치 이동하는 것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스케일 해봐도 리스케일 해도 문제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IK 핸들을 썼을 경우에는 그냥 전체 CIS 그룹을 parent하고 scale constraint만 걸어주면 해결이 됐고요. 우리가 spline IK 핸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커브가 더블 이펙트가 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영향이 없게끔 제어하시는 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졌고. 자, 그런데 하드 서피스를 볼게요. 바인드 스킨 하지 않고 지오메트리 우리 하드 서피스 스무 서피스 구분을 했었죠. 메인 바디에 뭐 견갑이나 이런 것들이 액세서리에 붙어 있으면 하드 서피스 구분해서 그룹을 나눠 놓기로 했죠. 맨첫 번째 영상에 있어요. 모델링 프리페어링 할때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자, 리스케일 했더니 어때요? 지오메트리 리스케일 되지 않아요. 왜? 지금 지오 그룹에는 parent constraint, scale constraint 주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그죠? 왜? 스무스 바디는 시스템에 있는 조인트가 바인딩 되기 때문에 조인트가 커지면 어때요? 지오메트리가 당연히 그 동일한 비율로 리스케일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에는 그런 걸 달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죠? 위치 정보는 다 따라가게끔 각각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 constraint 구속이 되어 있죠, 이 친구들. 각 바디들이 이런 식으로. 그죠? 조인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서브 컨트롤러 요 하드 서피스 바인딩 되어 있지 않은 녀석, 그냥 일반 노드 구속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스케일을 걸어주세요. 스케일 컨스트레인트를 스케일을 걸어주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같이 리스케일링이 되죠. 그럼 시스템이 사이즈 커진 것만큼 지오메트리 커지니까 구속이 잘 연결돼요. 이 글로벌 스케일 때문에 제가 어때요? 여기 각각의 엮는 그룹 노드, 그러니까 옵셋 그룹을 제외한 그룹 노드가 프리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룹 노드를 가지고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했는데 뭐가 찌그러지그러 하는 친구들은 그 각각의 연결된 그룹 노드를 보세요. 분명히 스케일이 프리즈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드들 꼭 프리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묶음하는 그룹 노드를 절대 트랜스폼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이그 글로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녀석들이 스케일이 비율이 먹어 있는데 프리즈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어때요? 그 스케일의 비율만큼 찌그러져서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를 세팅하기 위해서 노드들 정리를 하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세팅까지 마무리 해봤네요. 상위 노드 어떤 식의 어떤 것들이 그저 이동을 하고 로테이션 하더라도 스케일을 키우고 움직이고 트랜스폼을 해도 리그가 그대로 구성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전체 그 리그 구성을 한번 마무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길게 왔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과정 거쳐서 오긴 했는데, 아, 여기까지가 딱 스탠다드한 기본 리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급 고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복잡한 세팅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것들은 방학 때뭐 별도 강의 영상 내지는 다른 수업들 통해 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 학기는 한요 정도 규모에서 애니메이션 리깅해서 애니메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